맞습니다. 아, 그래요? 일본 총리 기시다가 두 달 만에 다시 윤석열을 만나러 한국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아, 참. 들어오니까 기시다와 윤석열이 어떤 얘기를 나누겠습니까? 뭐 핵원전수 허용하라 이거 아닌가? 나라 팔아먹는 짓 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예상되는 것 바로 오늘로부터 4일 전 5월 2일입니다. 한일 안보실장끼리 서로 만나서 한국의 독일을 전제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는지 논의를 했습니다. 윤석열이 후보 시절 유사시에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다는 그 얘기를 실현시키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 좀 맞습니다. 욕 나온다, 욕 나와. 여전히 식민 사제 단 한마디 없는 일본입니다. 또한 전범기를 버젓이 걸고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위대와 우리 국군이 함께 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돼요! 자신이 나라 팔아먹는 지도 모르고 해볼래 좋다고 기시다 가라기 사회를 기고 있는 윤석열 척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외쳐봅시다! 대통령이 멸종이다! 윤석열을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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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한다! 반대하겠습니다!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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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팔아먹는 1호 영업사원 윤석열을 타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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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이라면 일본 총리 기시다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 생각하십니까? 네, 꺼져라 좋습니다. 네, 하지만 분명히 얘기할 게 우리는 있습니다. 독도 영유권을 여전히 일본이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당당하게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식민지 강제 동원 일본이 인정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부정하고 있습니다. 식민지 강제 동원 인정하고 사죄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또한 한반도